지금 함수가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구간이 0부터 무한대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는 게 n이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는 이미 있으니까 얘는 뭐죠? 얘는 x 값의 범위예요. 우리가 원래 x에 n이 있기 때문에 x 값의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나눠요? 마이너스 1 보다 작을 때,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뭐 1보다 클때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이런 범위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범위를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식도 x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ax 아이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AX의 N승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다. 이거 나누라고. 어? 그래서 0과 1 사이에선 빵빵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2구나. 이거 잘못 쓰니. 얘는 2분의, AX-1 이렇게 나오네요. 1일 때는 얘가 1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네요. 1보다 클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A분의 X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된다. 그지?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연속이 되려면 일단 좌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뭐에서? 여기선 1이 중심이잖아. 그래서 사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의 값이 f1일 때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되겠어요. 그죠? 요 순서대로 식을 써보면요. 1 마이너스로 할 때는 얘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1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있죠? 우극한? 는이 식을 써야 되는 거지. 1보다 클 때. 그래서 a분의 1.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얘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극한 값이 같은 게 얘랑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범위가 0, 1, 2. 이런 식인데 그래프가 막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요 1일 때의 어떤 값이 목적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더라도, 요 값에서 다 같으니까, 뭐, 얘랑 그냥 다 같아서, 뭐, 어떻게든 연립해서 풀면 돼. 근데 원래 풀이를 정석으로 할땐 요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극한 우극한이 같고, 함수 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자, 계산을 하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2다. 이런 식이 나오죠. 또얘 해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는 a제곱이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죠. 네, 같은 식이니까 이거 하나만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는데 a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 근거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의심스러우시면 뭐 a에 넘기면 마이너스 2잖아.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니까 값이 2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없죠. 0과 마이너스 2에. 그치? 그래서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뭐 이해되시죠? 뭐 문제 읽을 때 요런 거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그냥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구나. 이게 아니라 x값의 범위를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극한값 항상 좌우극한이 함수값과 같다. 뭐 요런 내용 요렇게 원래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